컷쇼! 과연 3위의 주인공은 누굴지 힌트 주세요. 아, 열 개짜인가요? 열 개, 맞아. 열 개 아니고 열 개. 아, 열 개. 아, 이거 좀 열 개. 아, 이거 좀 열 개. 너 중국어 배웠어? 네. 아, 배웠구나. 아씨. 아, 그분이시구나. 보라? 스? 스트? 보라 도리? 스브스? SBS? 트위스트? 비스트? 비스트, 오. 비스트, 이렇게. 3, 2, 1. 잠깐만! 저는 일단 엑소의 카이 씨를 뽑아왔습니다. 카이? 보라카이, 스카이, 카이스트. 그 열 개자가 중국어로 하면 카이. 카이. 예. 슈퍼댄싱 킹 3위 엑소의 센터 카이. 1534 세대 모집단 중 7.7%가 선택했고요. 특히 10대 여성들로부터 와 71.2%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야, 역시 요즘 이제 대세는 아, 그쵸? 대세예요. 큰 키를 소유한 장신 멤버답지 않게 춤선이 예쁘고 표정과 표현력이 좋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재즈댄스와 발레로 다져진 예쁜 춤선, 그리고 무대 위에서의 다양한 표현력 때문일까요? 엑소의 시작을 여는 남자, 엑소의 댄싱 머신, 엑소의 센터, 슈퍼 댄싱 킹 3위 엑소 카이. 저는 그 표정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춤추실 때 섹시해요. 난 특히 마마 할 때 너무 좋았어. 아. 그 마마 하는데 오, 그거 너무 좋지 않아요? 그 표정이 나는 제일 베스트가 아닐까. 네, 너무 멋있어요. 진짜 아래 다 후배들도 아니고 선배들이잖아요. 다 선배들인 와, 거죠? 카이가 이렇게 굉장합니다. 전화 연결을 지금. 아, 카이 씨랑요? 아, 엑소 지금 처음 전화 연결한 거죠? 아, 그러네요. 어, 우리 노래인데? 여기서 왜 우리 노래 해놨어?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이야. 네요. 종인아, 뭐 했어? 저 지금 스케줄 중이에요. 아, 스케줄 중이야? 네. 그렇구나. 형 지금. 네. 방송 중이야. 아, 네, 형. 약간 이게 별로 감정 그게 많이 없으시나 봐요. 형, 방송하는 거 뭔지 알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방송이에요, 형? 슈퍼 아이돌 차트, 슈퍼 아이돌 차트쇼. 알아? 본 적 있어? 네, 본 적 있어요. 저 두 번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저도 승리. 오. 맞죠, 형? 엑소 카이가 슈퍼 댄싱 킹 3위! 축하합니다. 축하해, 축하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이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엑소 카이입니다, 선배님. 아유, 저 너무 좋아해요, 엑소. 아까 점심 뭐 드셨어요? 점심 저 타코 먹었어요. 와, 언제 한번 타코 같이 먹으러 갈까요? 네, 좋습니다. 너가 3위에 올랐는데 네. 너 뒤에 바로 은혁 씨가 있어. 아, 은혁이 형 어떡해? 내가 은혁보다 낫다. 어떤 게 네? 있을까? 은혁이 형이 저보다 춤을 당연히 잘 추시죠. 근데 이제 저는 왜 너가 3위가 된 것 같아? 어려서 뭔가 아닐까요? 아, 어려서? 네, 발전 가능성을 보고 3위를 주지 않으셨어요. 은혁 씨는 발전 가능성이 없다? 아니죠, 형. 그러면 우리 카이가 생각했을 때 우리 슈퍼 댄싱킹 이 사람이 1위 할 것 같다. 어려욱이 형. 너 나 놀리냐? 아니요, 윤호 선배님이나. 아, 윤호 씨 안 나왔어요? 태양 선배님도 있을 것 같고? 네, 나올 것 같고. 근데 춤 잘 추시는 분들이 많아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 엑소 카이입니다. 우선 3위에 뽑아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 나중에 이제 2등, 1등. 되도록 항상 노력하는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 이제 그만 나와도 돼. 너무 많이 나왔어. 너 동훈이도 한 번도 안 나왔다 지금. 저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아니, 동훈이 안 나왔다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 동훈이, 동훈이한테 한번 힘 좀, 힘 좀 줘봐.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지금 6주째인데 지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아, 정말요? 네, 괜찮습니다. 아니요, 앞으로 많이 나오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전화할게. 네. 안녕. 네. 와, 점심에 타코를 먹는다니까 뭔가 더 좀... 타코 먹으러 가야겠다. 네. 타코 먹으면 춤 잘 추나 봐. 네.